스티커 효상 장류! 썸카드가 새로운 포맷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아, 네. 오늘부터는 1대3이래요. 아, 1대3. 얼굴은 모른 채 오로지 그러니까 스타일만 보고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공개된 후에 최종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또 제일 중요한 우리 썸남님부터 한번 모셔봅시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연습생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와, 이리 잘생겼어요. 깜짝 놀랐는데? 화성시에서 온 22살 이제 갓 졸업한 신입 백수 김한빈이라고 합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목소리 좋으신 분을 되게 선호합니다. 네. 약간 본인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분들 있잖아요. 잘 소화하시는 분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좀 어떤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 여름에 같이 웨이크보드 타실 수 있는. 계획이 좀 거창하네요. 이제 가봅시다. 이제 썸녀들을 만나러 가봅시다. 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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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와, 톤 너무 예쁘다. 키도 엄청 크신 것 같은데? 네. 아니, 네일에 막 보석 같은 게 달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완전 스포티하고 약간 춤추실 것 같아요. 진짜 좀 댄서. 그쵸? 댄서 느낌. 굉장히 힙하고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복근 보여요, 복근? 그 피부가 굉장히 구릿빛인 걸로 봐서 굉장히 뭔가 이제 액티브한 걸 좋아하실 것 같은. 목, 코, 그리고 다리에 살짝 타투 보셨어요? 네네. 펑키한 느낌. 네. 와, 이번에도 스타일이 다 다르네요. 썸남분의 카드. 정보 카드가 공개가 됐어요. 일단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네, 끊이지 않죠? 네. 우리가 처음 썸남님을 봤을 때와 반응이 비슷하겠죠? 강아지 상이시네요. 운동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느낌이?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데일리 스타일로 찾아. 안녕하세요. 약간 남주혁 씨 닮지 않았어요? 썸남님? 그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썸남분의 패션으로만 봤을 때는 뭔가 1번 썸녀님 착장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잘 어울리는 네, 스타일이 좋다 자기한테 했는데, 잘 맞추면은 2번 썸녀님이 스타일이 굉장히 좋잖아요. 2번 썸녀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선택을 좀 세 번 하잖아요, 이번에는. 네. 첫 지금 1차 선택은 네. 대화 없이 스타일만 보고 선택을 하십니다. 일단 저는 저의 개인적인 스타일은 물론 다들 너무 잘 입으셨지만 지금은 2번 뿐인 것 같아요. 되게 제 스타일로 스타일리쉬 하셔가지고 성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제가 웨이크보드 타고 싶다 했잖아요. 약간 웨이크보드 잘 탈 것 같은 말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 잘 소화한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옷을 즐겨 입으시나요? 여러 가지 제 취미 활동 중에 하나가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네. 운동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약간 댄서 같은 1번 분께서는 단정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승무원 하실 것 같아요. 예쁘네요. 롱부츠 신으셨네요. 신발 신을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2분 정도요. 2분이요? 하나당 2분 아니면 둘 다 2분? 하나당 2분. 하나당 2분. 빨리 대화가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 에이. 너무 궁금하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프로필 카드 보고 어땠어요? 운동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뭔가 룩이 있어서 운동을 조금 그래도 관심 있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입는다? 네, 다양하게.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약간 장난꾸러기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이 생겼어요. 얼굴만 보면요. 맞습니다. 나와 닮은 동물은? 이라는 질문인데 약간 3번님의 닮은 동물이 궁금하네요. 이목구비도 크고 인상이 좀 세게 생긴 편이어가지고 네. 닮은 동물 평소에 뱀이나 호랑이 많이 들어봤어요. 상상이 안 가요. 카리스마 있으신가 보다. 일단 고양이나 호랑이. 네. 일단 1번, 3번 둘 다 범상인 걸로. 네. 제가 성격이 그냥 강아지 이렇게 활발하다고 해야 되나? 성격이 개상. 그렇죠, 성격이 네, 개상.
뭔가 살짝 허스키한 느낌도 있는 게 좀 매력 있는 목소리예요. 맞아요. 네. 나와 닮은 연예인은? 이거 말해도 네. 제가 괜찮은 거죠. 소유 씨를. 아, 소유님. 약간 귀염귀염한 이게 약간 앵두 같이 생기셨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한채영 씨하고 조보아님. 아, 조보아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썸녀님의 얼굴이 더 궁금해졌어요. 화려한 이목구비를 가지신 것 같아요. 눈코입이 좀 진한. 네, 네, 약간 바비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독특하게 생긴 스타일이어가지고 굳이 딱 집어서 누구 닮았다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현존하지 않는? 저는 저예요. 야, 3번 썸녀님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뭔가 스웩이 좀 느껴지는데요. 네. 약간 말투랑 그 어감이 되게 터프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나는 고백했을 때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보통 남성분이 대시를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고백했던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네. 네. 해봤을 때 다 차였죠. 억장. 자랑스럽게 네. 어, 예스. 전 약간 3번님은 그 마음에 드시면 남성분이 고백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실 것 같아요. 말을 먼저 해요. 마음이 있는데 연락해도 되겠냐. 완전 그냥 저돌적이시네요. 네, 그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고백하시면 네. 어떤... 저는 보통 실패할 것 같았으면 고백조차 안 했을 거라서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혹시... 네. 아, 네. 훅 들어오시네요, 여러분들. 평소에 자주 하는 헤어스타일이 있나요? 항상 파마를 했던 것 같아요. 1번 썸녀님이 훅 들어오셔서 좀 당황했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화를 풀어주는 나만의 필살기는? 예를 들면 이제 애교, 춤, 노래, 이제 스킨십 이렇게 있네요. 그런 일을 안 만들죠. 그러면 한번 만나면. 바꿔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어. 네. 그래서 만약에 화가 났다면? 뭐 집 가라면 집을 가야죠. 잡히는 스타일이어서. 아, 보통 이렇게 네. 3번님이랑 완전 정반대이신 것 같아요. 3번님 이렇게 휘어 잡으실 것 같은데 1번님은 보통 이렇게 1번 썸녀님이 적극적이시기도 하시고 뭐 연애관도 저랑 잘 맞아서 호감이 갔어요. 질문과 네. 답변의 역량가가 와, 너무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핑퐁이, 대화 핑퐁이 네. 너무 잘 돼서 찬스 타임을 가져봐야죠. 쌍유 씨의 그 리액션으로 인해서 우리 오늘의 썸남님께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단 말이죠. 리액션을 좀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유독 좀 마음에 가는 분이 있나요? 제 연애 스타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스타일이 휘어잡는 스타일이라 리드를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래서 연애에서는 1번님이 먼저 얼굴을 진짜 실례하겠습니다. 똑똑똑. 네, 들어오세요. 와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이야, 진짜로?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3번 썸녀님,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 왜? 그러니까 나 보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의 느낌을 따라가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해요. 한채영이랑 소유랑 뱀과 호랑이 딱 봤을 때 느낌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나랑 똑같은 소리 했어. 아, 그렇네. 맞아, 느낌대로 가야 돼. 보통 몸매 중에서 이제 키도 있고 어깨도 있고 뭐 화끈한 힙도 있고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시는지? 키랑 조금 약간 뭐 어깨 등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덩치? 근데 썸남님 체격도 좋잖아요. 그죠, 되게 좋으시죠. 나 이거 제일 알고 싶다. 왜냐면 제가 아직 그 세 분 다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저는 코? 조화롭게 생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커튼 벗겨버리고 싶어. 네. 아, 빨리 보고 싶다. 네. 가장 상상도 안 가는 분이에요. 1번님. 눈? 눈. 좀 매력 있는? 눈웃음. 눈웃음 잘 쳐지는 그런 눈이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 3번님은 제 자신 있는 부위는 전체일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좋아하시고. 있지만. 네. 얼굴에서는 입술이요. 잠깐만 머리 내려보면 안 나. 아, 진짜 보고 싶어 죽겠네. 진짜 딱
열었을 때 입술밖에 안 보였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러면 제일 얼굴에서 마음에 들으신 부위가 어디? 꼭 얼굴만 해야 되나요? 몸이면 더 좋죠. 장난이고. 저는 물론 뭐 항상 자신감이... 잠깐만. 이거 누구부터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이 중에서 외모 순위가 몇 등일까? 몸은 제가 몸면 1등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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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넘버원이다. 그렇죠. 네, 자신감 있으시네요. 잘생긴 건 제가 1등이죠. 와. 잘생겼다. 크러쉬 스타일인가 보다. 걸 크러쉬 뭐.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운동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여가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테니스? 볼링. 아, 진짜 구기 전문 마스터시네요. 신기하다. 본인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내인 것 같아요. 아, 실내? 네, 많게는 뭐 주에 2회, 3회 정도가 보통 뭐 연애 만날 수 있는 횟수일 테고 정말 못 보면 뭐 주일에 뭐 그렇다 보니까 가장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지 그 연애가 행복하게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2차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번 썸녀님을 선택할 것 같아요. 2번 썸녀님한테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 남자 시선으로 봤을 때? 질문과 뭔가... 답변에 그런 오고 가는 역량과 있어서 2번 썸녀님하고 굉장히 와,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짧게 뵀지만 그래도 저랑 제일 마음이 잘 통하실 것 같은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랑 대화하면서 가장 잘 맞았던 건 2번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광대 내리고 있었어요. 계속 1번 분일 줄 알았어요. 신뢰라는 그 한마디에서 표현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또 이제 여기 걷어와서 바뀌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아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큐티 섹시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썸녀분들도 이 딱 실물은 맞아요. 처음 보는 거니까 이 순간이 서로가 제일 긴장될 것 같아요. 썸남님 표정이 아까랑은 달라요. 완전 네. 지금 이제 얼마나 긴장될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애프터스쿨 나나님 닮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닮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글로 갈까요? 네? 글로 저 여기 있어요? 아, 네. 내가 왜 갈라 했지? 네. 와. 진짜 약간 수려하게 생기셨다. 수려하게. 네. 고풍스러운 느낌. 나간다, 나간다. 와, 나간다. 이거 얼마나 쫄깃한 순간입니까, 이거. 안녕하세요. 스웩. 진짜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저를 이렇게 뚫고 지나갔습니다. 오, 스웩. 와, 진짜 매력 있게 생기셨다. 진짜 소유님 닮으셨고 진짜 놀랐고 첫인상은 차가울 것 같은데 웃음과 확 어울리해지시네. 그러네요. 되게 민망하다 이거 엄청. 벌써 최종 선택. 이 누구 선택할까 과연? 쭉 2번으로 갈 것인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저는요. 저는요. 엄청 떨려요. 어떤 분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랑 가장 가치관이 맞으신 이분님이신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럽다. 이분님 부끄러우실까 봐. 외모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세 분 다 너무 예쁘셔서 어차피 외모 고르는 거에선 제가 고를 수가 없었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격에 대해서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와, 이게 더 반전이지 않아요? 변화 한 번도 없이 직진이야. 아, 다음엔 또 어떤 썸남 썸녀분들이 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또 괜찮은 또 썸녀분이 네. 또 나오시겠죠? 아, 물론이죠.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가나요? 아 진짜 되게 적극적이야. 손 붙잡고 나갔네.